자, 이제 우리 일라이가 냄새나는 발로 갈 거예요. 아~ 이 면을 가지고, 이 반죽을 가지고 면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면을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자, 이제 당육수. 요즘은 네. 시중에 캔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당육수를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을 넣었어요. 소금을, 양념을 한 육수, 당육수를 냄비에다가 해놓고 닭 다리살 쫄깃쫄깃한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넣겠습니다. 이때가 중요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싹 끓이고 불을 끄고 뚜껑을 닫고 한 5분을 그냥 놔둬. 그러면 닭이 안에 육즙을 먹으면서 딱딱해지지 않고 이게 정말 식감이 좋게 푹신푹신하면서 이게 쫄깃쫄깃하면. 자, 이제 우동면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일라이가 족타로 밝은 우동면에다가 살짝 양념을 해줘야 돼요. 굴소스, 그다음에 마요네즈 한 티스푼, 간장 한 티스푼 섞어주겠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자, 완성을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제일 좋아. 해면 넣을 때 싹 풀고 이렇게. 우와. 우동면을 그릇에 담고 잘 삶아진 닭고기와 달걀을 얹어주고 그 위에 대파, 가다랑어포 뿌려주면 오약고 우동 완성!